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통합 개발 환경,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개발 환경, IDE는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모든 작업을 통합해가지고 관리해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모든 작업이라 한다면은 코딩, 디버깅, 빌드, 협업, 문서화, 배포 등이 있는데요. 이런 통합 개발 환경 플랫폼은 단순히 코딩을 쉽게 하는 텍스트 편집 기능을 넘어서서 개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을 포함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것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단내 플랫폼의 비주얼 스튜디오 그리고 자바의 이클립스가 대표적입니다. 위키 백과를 통해서 통합 개발 환경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통합 개발 환경은 코딩, 디버그, 컴파일, 배포 등 프로그램 개발에 관련된 모든 작업을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서 처리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다 이랬습니다. 코딩은 컴퓨터가 알아듣게 우리가 프로그래밍 하는 거고요. 디버그는 그렇게 작성한 프로그램의 오류를 찾아 수정하는 거고요. 컴파일은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바꿔주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컴파일을 조금 더 보면은요. 역시 위키백과인데 핵심은 고급 언어를 직접 기계어 코드로 변환한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계어 코드라면은 컴퓨터가 알아듣는 것은 0과 1밖에 없습니다. 01, 001, 0001, 0001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명령을 해야 되는데 컴퓨터 그 자체가 알아들으려면 그런데 사실 우리 인간 중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만드는 거고요. 그게 소위 말해서 고급 언어죠. 그런 고급 언어를 작성한 거를 다시 기계어 코드로 변환해 줘야 되는데요. 그게 바로 컴파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통합 개발 환경이 바로 이런 코딩에서 디버깅 그리고 컴파일 그 외에 또 배포도 해야 되겠죠. 이런 퍼블리싱 하는 거요. 이런 모든 작업들을 한꺼번에 하는 거고요. 주로 이제 통합 개발 환경의 종류들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런데 대표적인 게 이클립스라고 해서 우리 뭐 안드로이드 모바일 관련해서 개발한다든지 할 때 많이 쓰고요. 이클립스가 있고 또 비주얼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비주얼 스튜디오가 있고 사용 언어로서는 비주얼 베이직, 비주얼 베이직 닷넷, 비주얼 C, 뿔뿔, 비주얼 C샵 등이 있다는데 오늘 이번 시간에는 우리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이 비주얼 스튜디오를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고요. 그리고 설치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처음 간단한 콘솔 응용 프로그램을 짜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주얼 스튜디오를 다운로드를 받으세요. 비주얼 스튜디오의 다운로드는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검색하실 때 비주얼 스튜디오 2015 요거를 검색어로 하시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홈페이지로 가서 무료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 2015 있는 곳에 갔고요. 여기서 다운로드 비주얼 스튜디오 2015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쭉 있죠. 이 중에서 커뮤니티 무료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셔가지고 다운로드를 실행을 하세요. 다운로드가 완료된 다음에 이제 설치를 시작하십니다. 하드디스크에 설치 위치 선택하신 다음에 설치 진행을 하세요. 설치 과정을 계속 진행하고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리고 설치가 완료됩니다. 설치 완료되면 컴퓨터를 다시 재시작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2015를 실행시키면 되고요. 실행하실 때는 마이크로소프트 그 아이디가 있어야 되는데 그 무료예요. 그걸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이 비주얼 스튜디오 2015에 로그인된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쭉 읽어보실 것들 참 많아요. 웹상에 보면은 많은 사용법들이 있고요. 이 중에서 우리는 이거 프로그램 처음 만들기 요거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이런 문서는 따로 보시도록 하고요. 여기서는 함께 다음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클릭하시고요.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시고 거기서 프로젝트를 선택하세요. 프로젝트를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콘솔 응용 프로그램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확인하시고요. 콘솔 응용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윈도우에서 볼 수 있는 도스 창입니다. 바로 이 커맨드 프롬프트 창이죠. 요 콘솔에 이제 우리가 짠 프로그램이 나오도록 할 것입니다. 여기 스태틱 보이드 메인 요 자리 있죠? 요 자리 있고 요렇게 있는데 여기서 엔터 한번 치시고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적어주세요.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대문자로 C에서 C로 시작해요. 콘솔. 콘솔. 나오죠? 콘솔이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점 찍어주시고요. 다음에 대문자로 W 시작해서 라이트. 라이트 한 다음에 대문자로 L 해가지고 라인. 라이트 라인. 이게 맞죠? 요 밑에 우리가 치면은 이렇게 사전처럼 나와줘요. 그리고 여기다가 헬로 월드라고 적어보세요. 헬로 월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세미콜론으로 이렇게 맞춰줍니다. 이게 한 문장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헬로 월드가 출력되는 프로그램이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을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에서 디버그를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는 디버그 하지 않고 시작을 클릭하세요. 그러면은 빌드 시작해가지고 잠시 후에 이렇게 윈도우 도스 창이 뜨고 헬로 월드라고 우리가 지금 쓴 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통합 개발 환경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처음으로 콘솔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습니다. 인터넷상에 많은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 관심 가지고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